진짜 화낸 사람 안 쪄요.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토요일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 지금 요 마지막 날을 여기다 김치찜을 깔아두고 먹으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김치찜이 1시간 반째 안 오고 있어요. 아무튼 2022년의 마무리랑 2023년 시작을 브이로그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켜보게 됐고요. 원래는 연말 브이로그가 먼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갈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연말 영상보다 먼저 올라가게 되는 1시간 31분 만에 왔네. 어우 정말 어우 김치찜 먹기 더럽게 힘드네. 등갈비 김치찜입니다. 이게 갑자기 엄청 땡겼어요. 사실 이거 너무 늦게 와서 기분이 조금 나빴거든요? 맛있네? 등갈비 고기도 크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김치는 밥에 이렇게 싸가지고. 아, 맛있다. 아니, 살이 되게 실한데요? 이렇게 국물에 밥도 비벼가지고.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블루워터. 맥스컷 블루워터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다이어트 제품 광고인데 김치찜을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냐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치찜은 살이 안 쪄요. 진심이야. 그래서 나 오늘 당근 추가도 안 했어. 2022년 목표에 원래는 체지방 감소 살 빼기가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체지방 감량. 체지방 감량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정확히는 되고 있었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연말이라고 좀 술자리도 많이 하고 운동을 안 갔어요. 운동을 원래는 일주일에 한 3번? 3, 4번 정도를 갔었는데 11월,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살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김치찜을 먹으면서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의 광고 제품 맥스컷 다이어트 부스터 블루워터입니다. 얘가 일단 주성분이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예요. 제가 원래 운동할 때 한 2년 전쯤인가? PT 받을 때쯤에 엘카르니틴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엘카르니틴을 운동할 때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엘카르니틴을 알고 있었어요. 약간 운동 전에 먹으면 땀 진짜 많이 나고 그 운동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함량이 제가 원래 먹던 것보다도 높고, 그리고 얘가 타르트레이트라고 일반 카르틴이나고 달리 체지방 감소 효과를 진짜 인증을 받은 그런 원료래요. 그래서 여기에 뭐 4주 후 체지방 량 감소 확인으로다가 엘카르니틴 섭취군이 뭐 3.1kg가 빠졌다고 하는데, 얘는 그냥 하루에 한 포씩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 그 원래 먹던 것처럼 약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료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거부감 없이 마시기도 편하고 맛있어요. 일단 얘가 약간 스포츠 음료랑 블루레모네이드 사이에 그 어딘가 중간쯤에 마시거든요. 너무 새그럽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 좋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인데 진짜 맛있고, 운동할 때 먹으면 이제 체지방 감량 효과를 되게 막 확 끌어올려준다고 하니까 요거를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다들 설날 지나고부터 새해 다이어트 하실 거잖아요? 블루워터 광고 기념 리비 단독 할인 코드로다가 지금까지 역대 최대 할인으로 20% 할인 코드 발급해주신대요. 20% 할인 코드 발급에 얘가 운동할 때 먹으면 운동 효과를 이렇게 끌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운동도 같이 하시라고 PT 이용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PT 이용권은 진짜 이게 되게 큰 이벤트라고 강조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T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더보기란이랑 댓글란 확인해주시고요. 소개는 이쯤에서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김치찜 먹방 보러 가실게요. 아무튼 말 그대로 다이어트 부스터예요. 체지방을 먼저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어트 부스터고, 운동선수들도 다이어트 할 때나 대회 준비할 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기능성 식품이니까 얘를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적절한 시기와 운동을 하면 좋겠죠? 저 그래서 오늘 당면 추가 안 했음. 당면 추가는 안 했어도 두부 추가는 했어. 김치찜 이거 두부에 밥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는데 김치찜 자체에 두부 추가가 안 되더라고 여기. 그래서 두부를 따로 추가해가지고 비벼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은 좀 그지 같아요. 여기 김치찜이 꾸덕한 김치찜이라기보다는 김치찌개에 가까운 스타일? 그래서 많이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김치 남은 거는 뒀다가 제가 다음에 먹기로 하고, 어제까지 너무 덮어놓고 놀아가지고 일을 조금 해놔야 돼요.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러고 다시 일하고. 와, 올해가 12시간도 안 남았네. 편집하다가 졸려져서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면서 한 시간? 가볍게 한 시간 정도만 타고 운동해서 땀을 조금 빼고 그 다음에 씻고 다시 편집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운동할게요. 근데 제 배터리 보여요. 짠! 저녁은 방어회입니다. 대방어회. 대방어회 날치알 그 초밥, 날치알 초양념밥이랑 백김치랑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고요. 음료는 딱히 술을 먹고 싶진 않은데 연말이니까 진짜 연말이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기분만 내고 싶어서 이거 호가든 제로랑 버드와이저 제로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무알콜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둘 다 먹을 것 같진 않고 호가든 먹어볼까 오늘? 이렇게 괜찮은데? 나저나 올해 딱 100호의 해였는데 100호의 해가 3시간도 안 남았네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이미 해가 바뀌어 있겠지만 여러분 2022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그리고 대방어. 방어는 오늘도 푸짐해서 주문했습니다. 간장 넣고 찍어서. 아, 진짜 기름지다. 간만 살짝 칠게요. 간만 살짝. 어우, 신났다. 어차피 살 안 찌는 메뉴니까 이 정도 소주가 들어간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자꾸 뭐는 살 안 찌고 뭐는 살 안 찌고 이래가지고 약간 아가리 다이어터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회는 살 안 쪄요. 그리고 얘 밥도 현미밥이야. 제 찌는 건 찐다고 합니다. 빵, 떡 이런 건 살쪄 진짜로. 그래서 저 원래 후식병 있는데 오늘은 밥 먹고 빵도 안 먹었잖아요. 백김치, 방어, 쌈. 얘는 타이살인지 뭔지. 얘는 뱃살. 와, 소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 기름 엄청 기름지다. 제가 그 리얼 사운드 촬영했을 때부터 지금 기름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 맛. 방어 왜 이렇게 맛있지? 뭐지, 방어? 이거 뱃살 부분 소리 좀 잘 들려드릴게요. 쌈. 깻잎쌈까지 요거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조금 빠른 스피드로 편집을 할 것 같아요. 딴 땐 몰라도 겨울에는 냉장고에 백김치가 항상 여분이 있어야 돼요. 얘 때문에 나도. 잠깐 영상 이렇게 다시 한 김에 요거 뱃살 두 점 겹친 거. 요 혈압육 같은 거? 마지막은 뱃살 한 점 섞어가지고 방어 두 점. 해피 뉴 이어. 새해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아침이고 1월 1일 아침은 뭔가 떡만둣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떡만둣국을 찾는데 키토 김밥이랑 같이 팔더라고요. 딱 나를 위한 메뉴 아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시켜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떡만둣국? 김밥집에서 파는 거라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얘는 키토 묵은지 참치 김밥이래요. 진짜 딱 계란 엄청 많이 들어간 묵은지 참치 김밥인데 밥이 빠진 맛. 진짜 밥이 없는 걸 김밥이라 불러도 되나? 떡만둣국.
한 살 더 먹었다. 만두도 김치만두, 고기만두 선택할 수 있었는데 김치만두로 했습니다. 밥 먹고 오늘은 집지산이지만 어쨌든 간에 등산을 갔다 오려고요. 새해 첫날이라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등산 갔다가 대청소할 겁니다. 오늘은 집안 한번 싹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걸 제가 지금 떡만둣국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 생각보다 되게 포만감 커요. 밥이 안 들어가고 계란만 들어가서 뭐 포만감이 있겠어 그랬는데 지금 반 조금 넘게 먹었는데 생각보다 배부른데? 마지막. 밥 먹고 대충 치우고 편집하면서 한 시간 정도 놀았고 이제 운동을 갈 겁니다. 운동 가기 전에 블루워터 가지고 나가줄게요. 산에 눈 쌓여 있어요. 아, 날씨 좋다.
아이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요. 얘는 일단 곱창 닭도리탕입니다. 곱 닭도리탕. 아니 근데 여긴 시킬 때마다 양이 이 지금 이거 세수대 아니요? 여기서 세수해도 되겠는데? 아무튼 곱창 닭도리탕을 시켰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당면 넣어주셨고 서비스로 이거 음료수 콜라까지 주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사놨던 호가든 무알콜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이거 맛있다. 살짝 상큼한 향 나요. 맥주 같진 않아. 음료수 같은데 맛있는 음료수랑 맥주랑 섞은 것 같은 뭔가 아무튼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곱창. 맛있어. 여기서 맨날 곱창 전골만 시켜 먹으면서 이 곱도리탕도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닭다리. 뜨거워서 못 잡겠는데? 얌! 맛있다! 아, 맛있어. 와. 곱창, 곱창 거. 곱창, 곱창 거? 아무튼, 아, 원래 오늘 저 뭐시기야. 물걸레질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물걸레질 내일 할게요. 못하겠어. 오늘 하면은 오늘 일할 에너지를 다 뺏길 것 같아. 이제 계란찜이랑 콩나물국까지 세트여가지고 같이 왔는데 계란찜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을 하나 불려올게요. 현미밥. 이거 밥에다가 감자를 국물하고 이렇게 감자에다가 밥 싹 비빈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에 당면이 있을 거거든요? 당면 밑에 있다고 하셨는데? 와! 당면 있다. 당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아, 밥 비벼 먹는 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번에는 감자, 닭고기, 당면 다. 와,
얘는 진짜 뚱뚱하다, 곱창.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뻑가리지?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니까 뻑살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꽤 오래 먹고 있었구나. 카메라 꺼진 거 보면. 여러분 이거 허벅지 살 아시죠?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오늘 수제비가 진짜 맛있어요. 닭도리에는 수제비가 어울리네. 곱창전골은 어쨌든 국물이니까 진해도 수제비의 맛이 그렇게 안 뱄는데 얘는 소스니까 수제비의 맛이 쫙쫙 뺐어. 아주. 그리고 영상 내내 제가 간식을 안 먹었잖아요? 간식을 좀만 먹을게요. 얘는 요번에 홋카이도 여행 갔다가 사온 로카테인가? 아무튼 뭐 그런 곳의 과자인데 버터샌드인데 얘 진짜 맛있어요. 과자 안에 버터크림이랑 그 안에 건포도 샌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건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 진짜 맛있어. 버터크림이 산뜻해. 얼려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얼려 먹으라고 DM주셔서 얼려 먹어봤는데 아니 제가 여행 가서 캐리어 공간이 없어가지고 과자를 많이 안 사왔단 말이에요. 낱개로 막 종류별로 한두 개 얘도 딱 선물할 거 두 박스랑 제 거 종류 해가지고 제 거는 한 세 개 뭐 이렇게밖에 안 사왔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어제까지 하나 먹고 오늘 먹고 이렇게 아까 먹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방어 먹고도 과자 먹었어. 근데 안 찍음. 그리고 얘네는 같은 브랜드 과자들인데 저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씩만 다 왔어가지고 얘는 초코다.
어제 먹은 그 무슨 커피 샌드 같이 생긴 게 진짜 맛있었는데 걔도 이름을 몰라요. 아무튼 걔도 하나 있었어서 걔는 어제 먹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얘도 무슨 얘는 그냥 큰 미찌에다가 안에 화이트 초코 끼워넣은 맛? 아까 그 버터 샌드랑 어제 먹은 커피 샌드가 짱인 것 같아요. 커피 샌드 사진 찍어놨나? 사진 찍어놨으면 띄워드릴게요. 안 찍어줬을 수도 있어. 먹고 샌드 파다가 자겠습니다. 굿모닝. 아침이고요. 오늘은 공복 운동을 가져올 겁니다. 운동 가기 전에 오늘도 블루워터 하나 타줬고요. 오늘은 필라테스를 갈 거예요. 필라테스 안 그만두고 꽤나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러면 필라테스 갔다가 아점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필라테스 다녀오겠습니다. 운동 다 하고 씻고 왔습니다. 오늘은 빵! 빵은 살찌지만 빵 먹고 빵 해장을 안 할 거예요. 얘는 동명한 과자점에서 타르트들 주문한 거예요. 요거를 제가 그 어디 거였지? 나중에 올라갈 연말 영상 보시면 알겠는데 그거 먹고 타르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타르트를 막 시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얘부터 먹어볼게요. 얘가 조금 기본처럼 생겼거든요? 우와! 너무 예쁘다. 얘는 냉동 상태에서 한 번씩 F에 다 구워왔고요. 얘만 조금 티라미수 요 가루 다 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만 엄청 살짝 데웠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 동명은 이 크림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원래 여기가 쿠키집이거든요? 또 겉에가 완전 쿠키예요, 쿠키. 겉에는 거의 브라우니 같은 찐득한 초코 쿠키에다가 안에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 커피 3일 만에 처음 먹는다. 맛있어. 그 다음은 와 얘는 안에 보시면은 카라멜 들어있거든요? 얘는 가르는 순간 카라멜 쫙 나올 것 같은데? 무서워. 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카라멜 무슨 일이야? 카라멜이 옛날에 그 스카치 캔디 초록 색깔 그냥 그거 녹인 맛이 나요. 녹여서 시럽으로 그거 만들어주면 이 맛일 것 같고 얘도 제가 한번 F에 구워서 겉이 바삭한 거지 안에는 되게 촉촉 쫀득한 쿠키. 얘는 쿠키 자체는 큰 맛이 없고 그냥 카라멜 향이 확 오네요. 얘는 누가 봐도 오레오. 누가 봐도 쿠키. 얘가 안에가 제일 반죽 같다. 쿠키가. 쿠앤크에 충실한 맛인데 이게 그 부분에
크림치즈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 나는 크랭크를 좋아한 적이 없어. 그리고 얘가 티라미수. 얘는 자를 때 감촉이 조금 더 쫀득하더라고요. 원래 쿠키가 이 식감이겠지? 조금 쫀득쫀득한 식감에다가 안에 치즈 섞인 것 같은 크림이 들었는데 입 왜 이러니? 그리고 저 코에 크림 묻히고 있었네요? 코딱지 아닌데 여러분? 아까 이거 먹다가 묻은 크림일 거예요? 뭐가 묻은 느낌이 났었는데? 거울 볼걸 그랬다. 코딱지 아니에요? 아무튼 얘 적당히 씁쓸하고 크림도 적당히 맛있어요. 마지막은? 와. 치즈, 황치즈. 제일 예뻐. 그리고 황치즈 바게트 먹을 때부터 느꼈는데 진짜 맛있는 황치즈야. 너무 맛있어. 와. 솔직히 여기가 쿠키집이랑 타르트를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타르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쿠키를 먹는 느낌이에요 다. 근데 일단 쿠키 자체가 여기 맛있어가지고 맛있긴 하거든요? 맛있긴 한데 그 쿠키랑은 비교되는 타르트만의 그 막 크림이 좀 흘러 넘치고 버터향이 확 나고 뭐 머시깽이 아무튼 그런 느낌은 안 나요. 얘는 진짜 쿠키 먹는 것처럼 조금 자극적인 느낌? 맛있습니다. 맛있긴 합니다. 제 원픽은 이거. 근데 동명왕 과자점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항상 라인업이 뜨면 이게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사는 거야. 여기도 맛있는데 제가 그 연말에 먹었던 타르트 중에 리타르트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대미친 개미친놈의 존맛이었는데 그거는 이 영상 올리고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올리고 여행 갔던 거 브이로그 올리고 여행 갔던 거 브이로그를 2월 안까지는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브이로그 편집을 브이로그를 2월까지는 2주에 한 번은 올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해놓고 내가 또 후회하겠지? 아무튼 빵 해당을 안 한다고 했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의 PPL이었던 블루워터 구독자 이벤트랑 저처럼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PT 이용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여러분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영상 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편집하러. 빠이.